와.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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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춥지 않으세요? 너무 추워요. 날씨는 추운데 아유, 지금 저희보다 나이도 더 어린 학생들 분들하고 가족분들이 많이 나와 계셔서 따뜻해 보이는데요. 춥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서 괜찮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박상원 선생님 오빠도 계시고. 네. 네. 선생님이라니 큰일 났네. 자, 오늘 SES 여러분들 오늘 저희 100회 특집이거든요. 예. 잘 아시죠?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하는데 뭐 선물 같은 거 뭐. 저희 노래로. 아, 노래로. 좀 이따가. 아름다운 TV 얼굴 중에서 어떤 코너가 제일 재밌어요? 스타 모노로그. 셀프 카메라가 아니고? 예. 대부분 셀프 카메라를 얘기를 하던데. 근데 좀 스타 모노로그가 해보고 싶은 게 이제 화면도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아. 아직 안 하셨나요? 예.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불러주세요. 곧, 네, 곧 해야 되겠다.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일본에 가서 예. 우리 SES 여러분들이 일본 그 아주 복잡한 거리에 전광판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뮤직비디오가 그래서 너무나 든든하고 아주 자랑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 그거보다 훨씬 더 저희 아름다운 TV 얼굴이 스타몬으로 예쁘고 예. 아름답게 찍어 드릴게요. 예, 정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리 그 스타 모노로그 찍는 거에 대비해서 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우리 스타 모노로그에서 유명한 질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먼저 바다양한테 제가 물어볼까요? 예. 우리 바다양은 전생에 내가 뭐였던 것 같아요? 여왕이요. 여왕벌이요. 여왕벌이래요. 아, 여왕이 아니고 여왕벌. 네. 왜? 뭔가 좀 이렇게 물론 움직이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좀 게을러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을 희생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 알들을 낳잖아요. 희생하는 것이 아름답다. 뭔가 독립투사나 여왕과 같이 뭔가 한 번쯤 희생해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너무 많은 저를 위해서 봉사해주시고 희생해주신 분들 제 주위에 너무 많아요. 전생에 제가 한 번쯤은 그러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복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야, 바다양 의젓하죠? 뜨거운 박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답 천자라네. 잘할 것 같다 나중에.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진양이 예.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네. 세 가지 갖고 갈 거. 제가 그 무인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뭐 살아도 좋고 잠깐 다니러 가도 좋고. 아, 역시 옆에 있는 바다 언니와 슈를 데리고 가서 무인도에서 한번 또 공연을 해보지 않을까. 이야, 그러면 하나가 남는데. 하나가 남으면은 제 남자친구로 데려가야 되나. 그러면 우리 슈 양은 네. 예, 첫사랑 해본 적 있어요? 저에게 생각하지 말고 첫사랑. 예, 정말 간단한 그냥 단순한 첫사랑은 초등학교 때 있어요. 초등학교 때. 예. 그 이름이 기억나요? 예. 누구죠? 말해도 되나요? 네? 김성환이라는 어떤 한 남자였습니다. 김성환 씨. 그럼 네. 김성환 씨를 길거리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길에서 우연스럽게 만났어요. 네. 4년 만에 만났는데 역시나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요. 나중에 딱 뒤돌아보니까 계속 뒤돌아보고 있더라고요. 말로 없이 예. 표정으로? 네. 그냥 멀리서 그냥 쳐다봤습니다. 저 스타 모노로그 질문을 굉장히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을. 나중에 그 다음에 우리 스타 모노로그에 나오시면 기대를 하게 해도 네. 될 것 같고 지금까지 그 많았던 스타 모노로그 중에서 하이라이트를 모아봤는데 예, 예. 우리 200회 특집에는 우리 SES 여러분들이 꼭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 예. 그럼 우선 스타 모노로그 하이라이트를 볼까요? 예. 네, 보시죠. 역시 그 하이라이트 하셔서 그런지 대답들 참 잘하죠? 예. 어떤 대답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무인도에 갈 때 사랑하는 사람은 꼭 데리고 간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들 예. 그것도 인상적이었고 또 전화기.
전화기 언니가 말했다. 수다 떨기 예. 위해서. 또 김국진 오빠하고요. 네. 나머지 그 박수원 네, 씨 힘들어도 되는 사람들. 되는 사람들. 그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예. 새 천년이 시작이 됐는데 새 소망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실래요? 글쎄요. 21세기를 맞이하려고 그랬던 건지 제 주위에 안 좋은 일들이 참 많았어요. 연말에요. 그래서 저희 건강도 좀 안 좋아졌어 그랬는데 2000년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건강. 예. 네. 여러분들께 건강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건강하세요. 네. 또. 바다는요. 정말 말 그대로 새 천년이잖아요. 옷을 사도 새 옷은 정말 조심해서 입고요. 그리고 새 친구를 만나도 조심해서 사귀고 그런 것처럼 새 천년도 새 것이니까 아주 소중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잘 예쁘게 갖고 가시길 바라고 바다도 그리고 저희 슈도 유진이도 그러겠습니다. 저도 우선은 건강이 제일 최고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또 아팠잖아요, 예. 그죠? 예. 좀 아팠었잖아, 예. 슈가. 건강이 제일 최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늘 여러분께 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 노래를 들으면서 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SES 여러분들도 새 천년에 오늘 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노래 선물도 많이 하시고 예. 사랑도 많이 많이 받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100회 특집을 맞아서 또 축하 노래 이제 해야 되겠죠? 예. 네. 여러분 새 천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축하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